네, 안녕하세요. 범어페트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도커 컨테이너 취약점을 찾을 수 있는 오픈도그 트립이라고 하는 도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도커 컨테이너 환경들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죠. 특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위로 또 올라가면서 우리가 컨테이너 환경, 그 다음에 그거를 관리하는 여러가지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이나 이런 것들 아마 단어로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습하면서 또 중요한 게 이제 보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안 쪽에 도커 컨테이너와 관련된 여러 취약점 분석 도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료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무료로도 또 많은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완벽하게 다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다. 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이제 제가 링크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이쪽에 이제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칼리 리눅스에다가, 어차피 저는 이제 칼리 리눅스 쪽에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도 도커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습들 실습을 저하고 같이 했었으면은 이렇게 이미지들이 다운로드 받았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분투 환경 같은 경우는 버전, 우분투 환경도 버전별로 좀 다운로드로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도커 웹이라고 해가지고 이 우분투 환경에다가 아파치 환경을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았던, 이미지를 만든 그런 히스토리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도커 환경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은 앞에서 제가 공유했던 영상을 통해 가지고 도커 환경들을 설치를 하시고 실습을 한번 같이 따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시연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뭐 트리거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NB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발음해서 우리가 트립이라고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타겟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이미지 환경하고 이제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에 관련된 리소스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취약점 분석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 같은 경우는 이제 OS에 관련된 그런 패키지 소프트웨어나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CV하고 관련된 취약점들, 알려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잘못 설정되어 있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민감한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가 여부들을 확인하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목들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0.4 정도로 돼서, 0.3인가? 0.3이죠. 그래서 아직은 개발 중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릴리즈를 보시면은 이게 제일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릴리즈를 클릭하시면은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리눅스, 저는 이제 칼리눅스 데비언 환경 같은 경우는 DB 파일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링크를 주소를 복사를 하시고요. 저는 이미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wget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링크를 db 파일을 다운로드로 받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로 받으시면은 이렇게 트리비에서 db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udo 그 다음에 dpkg, 그 다음에 트립이 다운로드 받았던 db, 그 데비안 파일, 확장 파일들을 선택을 하시고 설치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깔끔하게 설치가 될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sudo, 그 다음에 트립이, 이렇게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진행하시면은 이렇게 명령어들이 나오면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애제 파일들을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트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들을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운로드 받았던 이미지 파일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스캔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도커 컨테이너를 이제 환경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할 때 보통 이제 도커 파일이라거나 아니면 도커 컴포스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스크립트 파일로 여러분들이 배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지를 만들 때요. 그래서 도커 파일이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스크립트 파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설정 정보나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설정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나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면은 쿠버네티스 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저장소를 대상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이게 저장소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아무래도 이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분석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라이빗하게 내부에서 이제 저장소를 할 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미 다운로드 받았던 이미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진단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지 우리가 앞에서 우선 확인도 할게요. 우리 이미지 다운로드 받았던 것을 보시면은 이 도커 웹을 대상으로 우선 한번 스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udo 그 다음에 trib 그 다음에 이미지스하고 난 뒤에 이미지 아이디 정보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대상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분투 14.04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었어요. 여기다 아파치 서버를 구성하고 아파치 환경을 만들었던 그런 사례인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바로 나옵니다. 생각보다 빨리 나오죠. 네,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스캔이미 이네이블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캔을 했다, 컴플리케이션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디텍트 했다 라고 하는 메시지 정보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닝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OS 버전들이 현재는 우분투 14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서포트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크리티컬하기보다는 이제 경고들을 날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업데이트 정보나 그런 것들이 제공해 주지 않는 그러한 위험성들, 불충분하다, 그런 것들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버전이 우선은 좀 오래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거의 다 나옵니다. 예, 프라이빗키 정보들에 대해서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 만들 때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거는 항상 이제 하이로 나오는 것이, 보통은 하이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이미 다운로드 받았던 이미지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도커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을, 그 스크립트를 만든 다음에 얘가 생성이 될 때 우리가 만들었던 도커 파일들의 안에 정보들, 이미지, 앞으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안전할지라고 하는 것들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안에다가 이제 요 트리비를 설치를 하고 동작을 시키면 됩니다. 시작을 할 때요, 이미지를 만들 때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제가 만들었냐 보면은 트리비 테스트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커 파일들을 만들 때는 웬만큼 폴더 하나를 만들어서 관리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cat docker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이제 트리비 사이트 정보들 가져서 참고했던 사례인 것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alpine이라고 하는 것들은 리눅스 커널 환경에서 제일 작은 거예요. 굉장히 이미지가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커 컨테이너 공부할 때 지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미지 환경이고요. 이것을 이제 그냥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뒤에 현재 보면은 여기다가 어떤 걸 설치하거나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가 요 sh 파일, 요거죠. 인스톨 했던 트리비 설치 파일들을 가져옵니다. 예, 설치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요. 현재 여기는 CURL을 설치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요. 그 다음에 CURL을 이용해서 SH 파일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쪽에 보면은 이제 백그라운드 형식으로 시작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은 저희가 알맞은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이 이미지에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바로 취약점 분석까지 진행을 해서 좀 더 안전하게 어떤 이미지들을 내가 배포를 하고 싶다, 이 다운로드 이미지가 안전한지 이것들 바로 검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이미지를 이제 저희가 설치를 해야겠죠. 설치할 때는 이제 빌드를 이용해서 저희가 트리비 테스트, 저는 이미 태그를 하나 더 이미 테스트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01로
좀 바꿔가지고 제가 태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도커 파일이 이제 도커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점이라고 하시면 되죠. 현재 파일에 있는 도커 파일을 가져서 이미지를 새로 빌드를 해라. 자, 그러면 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를 하시면은 현재 요 이미지, 예, 작은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예, 우리가 쓴 대로 스크립트대로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저희가 만들었던 이미지를 분석할 때도 비슷한 그런 결과들이 이제 나왔을 건데, 요 같은 경우는 직접 설치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정보들까지도 검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 것이죠. 안에 이제 저희가 이미지에 하고 난 뒤에 그 안에서 이제 분석한 거고, 아까는 만들어진 이미지에 있는 정보들에서 그냥 그 바깥쪽에서 우리가 검사를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좀 그 취약점 결과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이제 OS 버전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위에서 또 이제 중복돼서 나왔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아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설치된 요 이미지 대상에 대한 어떤 그 설정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취약점들이 있다, 크리티컬하다, 이런 정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작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취약점들이 별로 나오지 않는 사례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좀 큰 이미지, 그 다음에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런 웹서버나 여러분들이 기능들, 뭐 서비스나 그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커 파일들을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은 실제 요거보다 예, 더 많은 예, 취약점 사례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도커 파일에 대한 이미지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이제 설정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가지고 좀 분석하고 싶다. 그러니까 도커 파일이 현재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도커 파일이 써져 있다거나 이런 정보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미 요거 말고 다른 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전에 테스트했던 것이 이제 도커 웹, 아까 도커 웹 이미지 하나 다운로드 생성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도커 파일이에요. 그래서 cat 도커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저는 14.04라고 하는 우분투 환경을 예, 다운로드 받았고, 여기다가 원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기재를 했고, 웹 어플리케이션 하겠다. 그 다음 PHP 환경이나 HTML 정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생성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웹 서버를 하나 구성했던 이미지를 나는 이제 이거 정보들을 분석하고 싶다. 이 설정 정보들이 잘 되어 있는가? 스크립트들이 보안적으로 이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것이 바로 이제 트리비 쪽에 보시면은 컨피그레이션이죠. 네, 컨피그. 그 다음에 이제 도커 웹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대상을 내가 점검을 하면 얘가 알아서 도커 파일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설정과 관련된 분석들을 하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정보보다도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스크립트 파일들을 내가 미리 분석한다. 보안성이 잘 되어 있는가, 잘 성전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있는 여기 보시면 도커 파일들을 검사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커 파일에 대해서 유저 사용자에 대해서 None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적어도 하나 되어 있다. 그래서 관리자 권한이나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하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관리자 권한이나 그런 정보들로 현재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자 정보들을 기재를 했는데, 1.13.2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사용하지 말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전 체계에서는 이렇게 기재를 했었는데 요 이후에는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현재 취약점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런 설정들, 그 다음에 이미지 정보들, 그 다음에 이미지 안에다가 직접 설치를 해가지고 분석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실무에서 이런 보안성 검토, 컨테이너 환경에 그런 것들을 보안성 검토할 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